한국에서는 핸드폰 모음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. 맞아요. 저도 한국에서 지금 아이폰 사진을 촬영할 때, 사진을 찍을 때는 그 사운드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. 안녕하세요. 저 러시아에서 온 마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얼마 전에 러시아 유명한 방송국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걸 보고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무근인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한국은 길거리 범죄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. 네, 이거 사실입니다. 제 생각엔 가장 안전한 국가는 원래 캐나다랑 그리고 한국인 것 같습니다. 한국을 오기 전에는 한국에는 원래 범죄가 거의 없다고 많이들 하는데요. 특히 러시아보다는 범죄가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. 뭐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뭐 편의점이나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밤에는 뭐 갑자기 산책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위험 없이 그냥 밖으로 편하게 안전하게 밤이라도 이렇게 산책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. 한국에서는 당신이 만약에 길거리나 아니면 어디서든지 지갑을 잃어버려도 당신은 지갑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아, 저도 사실 같은 경험이 있었는데요. 제가 한국으로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 지하철, 그때는 제 핸드폰 잊어버렸어요. 그때 한국 경찰 덕분에 제가 문제없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. 러시아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은데, 러시아는 지갑이나 아니면 가방, 뭐 핸드폰 잃어버리 이게 되면 더 찾을 수 없을 것 같다. 한국 사람들이 보통 중간 시험이나 아니면 그냥 과제를 할 때 보통 커피숍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왔을 때는 뭐 한국 사람들이 그냥 공부하다가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 이렇게 두고 밖으로 이렇게 쉽게 문제 없이 나갈 수 없는 게 사실 제가 처음으로 봤을 때는 너무 놀랐는데요. 러시아에서는 좀 그렇게 하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한국에는 뭐 CCTV도 있고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잃어버려도 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국에서 친절함은 한국 문화의 기본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한국인을 만나면 우선 나이를 먼저 물어보세요. 왜냐하면 당신이 한국인과 의사소통할 때 7 가지의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. 반말과 존댓말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존댓말도 있고 반말도 있습니다. 제가 처음으로 한국 왔을 때는 그 존댓말 반말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우가 없었습니다. 러시아어랑 그리고 한국어 좀 비슷하니까. 한국에서는 존댓말도 있고 반말도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떤 말을 이해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먼저 좀 우선 나이를 물어봐야 하잖아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한국에서는 택시마다 색상이 달라요. 컬러로 당신은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. 저도 그거 들었는데요. 특히 한국에서는 그 가만색 택시를 타면 좀 안 된다고 많이 들었는데요. 한국에서는 비싸니까.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은 김치입니다. 김치를 만드는 방법은 절인 배추와 고춧가루가 필요합니다. 저 원래 한국에서는 김치를 만든 방법이 너무 많다고 들었는데요. 생선으로 만든 김치도 있다고 들었어요.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. 저 좋아요. 저 원래 매운 거 잘 먹어서. 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많이 먹었어요. 우리 할머니도 김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아시니까. 김치는 김치 하나만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. 김치전이나 피자, 햄버거에도 김치를 넣을 수 있습니다. 제가 김치로 만든 피자 먹어본 적이 있어요. 건대역에서. 맛있었어요. 그때 저 원래 김치 맛 좋아하니까 김치로 만든 피자도 좀 입맛에 좀 맞은 것 같아요. 한국 식당에서는 홍차를 찾을 수 없습니다. 홍차 대신에 다양한 차, 녹차나 허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. 한국에서는 홍차보다는 녹차 조금 더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. 집에서 대형견을 많이 키우지 않아요. 작은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행입니다. 많은 것 같은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집에서 큰 개보다는 좀 작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저 많아요. 길거리에서 그냥 인형처럼 이렇게 귀엽게 생긴 그런 강아지. 제가 많이 봤는데 러시아에서 이렇게 귀엽게 생긴 강아지 본 적이 없어요. 한국에서는 진짜 인형과 너무 닮은 강아지일 것 같아요. 한국에는 애견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.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왜냐면 제가 애견 카페보다는 고양이 카페 뭐 좋아하니까. 하지만 있다고 들었어요. 있지만 러시아에는 별로 없어요. 애견 카페도 없고 고양이 카페도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. 한국에서는 핸드폰 모음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. 맞아요. 저도 한국에서 지금 아이폰
샀는데 사진을 촬영할 때, 사진을 찍을 때는 그 사운드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.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산출행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. 저 한국으로 오기 전에 한국에는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왜 없는지 지금 좀 알고 있습니다.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야구입니다.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부분이 야구를 좋아합니다. 집에는 글러브나 야구용품 하나씩 있어요. 아 그렇구나. 저 몰랐어요. 한국에서는 축구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 골프입니다. 이거 알아요. 많은 중년 남성들은 골프를 즐거워요. 우리 교수님도, 지도 교수님도 지금 골프를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. 우리는 축구랑 그리고 허키, 골프는 지금 인기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러시아에서도 재미있었는데 제가 봤던 거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. 그냥 재밌었어요. 러시아랑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도 좀 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. 한국에서 핸드폰을 살 때는 그 모음 없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더 놀랐어요. 네, 오늘은 제가 러시아 유명한 방송국이 한국에 대해 전하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우리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, 나중에 또 만나요.